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회 53일 만에 개점 휴업 철회 월급 반납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가 53일 동안 개점 휴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철회하고 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국민들은 월급 반납해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국회 공백 53일째 오늘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바 있고요. 53일 개점 휴업 마감함 국회 네, 민생 위기 초당적 모습 보여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53일째 개점 휴업 네, 세비 반납 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국회라는 것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가장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여의도의 그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정부패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터넷 국회로 하면 됩니다. 인터넷 국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의 표결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국민, 시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회의장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인터넷 시대에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것도 사실 쓸모없어요. 인터넷 국회로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1조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세종 국회의사당을 또 짓는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거죠. 국민들이 세종 국회의사당 반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아주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그 특권,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활비,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니라 1억 5,400이라는 엄청난 월 연봉과 더불어서 후원금 1억 5천에서 3억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뒷돈 받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해가지고 특권 귀족 노릇을 하다가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부정부패 전시관으로 둔갑을 하는 날, 이 국회의원들 역사적으로 다 이게 심판해야 된다. 얼마나 이 정당 보조금을 가져간 합법적인 횡령을 한 자들, 또 선거 보조금, 또 선거 보전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동의도 가지 않고 거의 조 단위의 돈들을 자기들이 갖다가 쓴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합법적인 부정부패 사례로서 전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53일 동안 개점 휴업을 하고도 뻔뻔하게 월급을 받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지탄하고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깨어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 비로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